1급 분석 작업에 부분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정렬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기 위해서 B3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남자, 여자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수령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학계 실수령액 선택이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예, 성별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에 학계가 구해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요약에 약간 너비가 좁다면 너비를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합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부분합을 작업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렬입니다. 학렬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합니다. 학년 C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다음은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룹할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년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산 점수에 대해서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 평가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최소값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중요한 건 최대값도 나오고요. 최소값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만 기존에 있는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열 너비는 사용자가 정렬하셨던 열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부분화 보셨습니다.